아, 좋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 구독자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우리 슈퍼트립 원때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슈퍼트립 투! 자, 저는 지금 이 평택 관광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뻥 뚫렸어, 뻥 뚫렸어. 여기 보세요. 평택호 관광 단지는 방조제를 지으면서 생긴 인공호수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한 곳이야. 탁 트인 호수 풍경이 좋아서 호숫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 라이딩하기 좋은 장소지. 그리고 평택은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호숫가 주변에 음악이나 민요와 관련된 멋진 사진 스팟이 많은 여행지기도 해. 야, 야호, 안녕. 이번에는 은혁이, 규현이, 신동, 시원, 희철이, 아 누굴려나? 사진 찍기 좋은 명소구나, 얘가. 아, 근데 여기 관광하기가 되게 좋겠다, 여기. 와. 아, 어? 누구지? 누구 체조하고 계신다. 아, 형! 누구야? 누구야? 뭘 누구야? 아니, 마스크 하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어? 동이야! 동이야!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뭐야? 아니, 평택강 앞에서 만나 그랬는데. 평택강이라고? 응. 아니, 근데 그나저나, 네. 우리가 지난번 강원도에 이어서, 네. 공주에 이어서, 네. 이제 평택이란 말이야. 평택이지. 평택 잘 알아? 평택은 솔직히. 모르지. 왜냐면 우리가 놀러를 간다고 했을 때, 어, 맞죠. 화평, 양평, 양평, 남양주, 그렇지. 뭐 강원도, 저기 강원도, 뭐 목포, 목포. 차라리 이런 데를 가지. 목포는 너 고향 아니야? 아, 목포는 내 고향이지. 목포 잘 안 가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멀어서. 3는 목포야. 어? 슈퍼트랩 3는 목포라고. 아, 너무 멀어. 목포에 KTX 생겼어? 형. 어? SRT도 있어. 있어? 맞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쇼폼 찍었었잖아. 네. 이번 여행 또 쇼폼을 찍어야 돼. 그 저번처럼 그 사진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춤을 출 거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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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You can clap with me in the classroo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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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자, 이번에 진짜야 생방송. Are you okay? You can blah blah. 평택 okay? Okay, okay. Are you okay? Okay, okay. You can clap with me in the classroo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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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우리 어렸을 때 연습생 때 많이 갔던 데 어딘지 알지? 어? 카페 어디? 이름? 산타페? 산타페! 아우. 아. 아우. 오, 좋다. 아, 추워.
아니 이렇게 예뻐? 어 산타페. 오 아, 좋은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아 좋다. 전기차로 가기가 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이 하이브리드를 한번 거치는 것도 좋아. 그럼 기름으로 달리고 있을 때 충전이 되는 거야? 주행을 하면 할수록 모터가 돌면서 충전하는 거야? 어, 자기가 혼자서. 그럼 연비가 엄청 나오겠다 이거. 그치 좋지. 그 요즘 같은 시기에 해외 못 나가잖아. 그래서 지금 가는 길 가는 곳은 뉴욕. 뉴욕. 어 뉴욕. 아니 난 슈퍼트립이 너무 좋아. 좋지. 어. 아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여행 가는 기분 너무 좋은데. 모니터는 했어? 아 다 봤어 나. 다 봤어? 어. 내가 더듬었는데. 아니야 진짜 다 봤어. 진짜 다 봤어? 어. 나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 아 다 보냈어. 어 맞다 보냈었어. 어 링크 나 다 보냈어. 그리고 나 이 슈퍼트립 방송될 때 댓글도 달았어. 아 진짜? 어. 근데 나는 확실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짧게 나와서 좋아. 그러니까 맞아.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부담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도 슈퍼트립을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관광 명소를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알잖아. 그게 좋아. 어, 우리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왔어, 다 왔어. 뉴욕이야. 뉴욕. 메인 스트리트. 이게 메인 스트리트, 요. 여기는 평택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 메인스트리트라는 베이커리 카페야. 뉴욕을 연상시키는 멋진 인테리어와 예쁨 소품들이 가득해서 어디서 찍든 사진 명당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지. 와 너무 설렌다. 우와 뭐야. You hang my stocking. 어, 뉴욕이다. 어, 너 미치겠다 어떡해. 오, 너무 좋아. 동해 쟤 뉴욕이지? 완전 뉴욕이네. 그렇지.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아침이니까 주문을 하자. 브런치를 먹자. Yeah, order, order. We have to order. 나 너무 배고파. 어우 너무 설렌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Nice to meet you. 아 네. 여기가 시그니처가 쉐이크예요? 네, 쉐이크 내 동네요. 아 그래요? 네, 바닐라 라벨. 그럼 바닐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바베큐지. 아. 와, 미국 맛, 미국 맛. 아, 진짜 뉴욕 맛이다. 아, 뉴욕. Only English. Only English place. Yeah. 아. 와우. 와우. It's so soft. Yeah. This is KFC. Not KFC. Kentucky Fried Chicken. No. Yeah. New York Chicken. A New York Chicken. Yeah. Melting. Delicious. Yeah. It's so good. Good. Yeah. 아니 근데 동해가 뉴욕을 진짜 좋아해서 제가 진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갔잖아. 뉴욕 일주일을 사진 여행을 갔어요. 진짜로. 네.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짜 너무 예뻤어요. 와. 지난번 진짜 혼자 간 거야? 응. 아 누구 같이 간 줄 알았지? 누구 같이 간 줄 알았지? 어? 형 진짜 이거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 너무 배부르다. 아 맛있게 먹었다 너무. 아 아침에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과했어. 아 나는 다 했어 오늘. 가야 돼 형 이제. 그치 여행 해야지. 오케이 가보자.
동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컨셉이야. 크리스마스 컨셉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크리스마스 네. 컨셉이니까 네, 어, 그, 까, 까. 시작이 좋으니까 다음 목적지가 또 기대되지 않아?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소화 좀 시켜야지. 아, 여기 산 아니야? 아까 일단 가봐요. 지금 다 왔거든? 다 왔어. 어, 여기야? 여기야. 놀이터 아니야? 평택 북부에 있는 불악산은 다양한 레벨의 장애물을 건너는 액티비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함께 가면 더 좋은 곳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든가요? 개인차가 있긴 한데. 네. 동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거 극복해야 돼. 여기 바로 올라가시죠, 이제. 도착했습니다. 동해 화이팅! 오! 아직까지 괜찮지? 네. 천천히. 오! 장난 아닌데? 오!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출발! 드림팀! 와! 저거는 그냥 밑에 보지 말고 그냥 확 아까 그냥 쭉쭉쭉쭉 가야 돼요. 쭉쭉쭉쭉. 와! 와! 운동 되는 거 같아? 아니 이거 운동이 많이 돼. 아, 이 모자! 야,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되는구나. 야, 잘하고 있어. 다 왔다, 다 왔다. 와! 아, 오케이. 오, 이거 재밌어, 이거. 너 약간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아. 오, 이거 재밌다. 야, 진짜 다이나믹하다. 아니, 이걸 평택 시민들이 한다고? 야, 무슨 평택 시민들 다 특수부대야? 잡아주실 거죠? 네, 잡아드릴 거예요. 앞에 잡아야 돼요? 뒤에 잡아야 돼요? 앞에 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Let's go! Woo! Let's go! 아, 이 진짜 이 줄. 어, 근데 이거 운동이 좋다, 이거. 이거 등 운동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리실 때 다리 조심하시고. 동해 아직 한 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12개의 코스인데 네. 5개가 끝났어요. 아. 아. 야, 근데 동해야, 나는 너보다 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 재밌게 오셔서. 어, 진짜 특수부대 같아. 오. 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짚 라인, 간다! 1번을 빼.
동남이 이동해 성공. 어 흔들다리. 그렇지. 어 야 동해 멋있어 지금. 야 너도 멋있어 지금. 어머니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앞으로 뛰어간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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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건너기 바랍니다. 야 동해야 너 이제 약간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아. 지금 약간 속도도 많이 붙었어. 마지막이야. 89번 훈련병 이동해. 힘들었는가? 즐거웠는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힘차게 날아온다. 89번 훈련병이 출발. 어머니. 어머니 좋다. 야 온다 온다 온다. 멋있어. 야 온다 온다 온다. 멋있어. 아 근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사실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드 코스라고 하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지 코스, 엄마는 노멀 코스, 아빠는 네. 하드 코스. 어 괜찮을 것 같아. 진짜. 가족들이 해도 되겠다. 네. 아 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멋있었어. 아 좋았습니다. 성공. 성공. 가자. 좋았습니다. 가자.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